네, 반갑습니다. 연지의 그림 세상의 연지입니다. 라이브 중계를 하고 싶어서 섭외를 해서 우리 원장님을 제가 친히 만나러 왔습니다. 센텀에 있는 은누리 문화 디지털 문화원. 디지털 문화원입니다. 네, 오늘이 디지털 문화원의 박원옥 원장입니다. 연재 선생님은 라이브 중계가 하고 싶으시대요. 라이브 중계는 원래 스마트폰으로 하기 위해서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의 재생 시간을 채워야 되지만 지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네, 할 때는 1000명이 안 채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예, PC에 있는 웹캠은 해상도가 720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아이폰을 달았죠, 선생님. 네, 아이폰 같은 아이폰.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4K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3840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엄청나게 화질이 와. 좋아서 우리가 예, 얼굴에 주름이라든가 예, 이런 점들이 아주 섬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라이브 중계가 가능하고 선생님 지금 이 라이브 중계를 배우는 이유는 라이브 어떤 라이브를 찍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런 광경을 찍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주시는데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 찍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라이브 실황 중계할 때꼭 들어가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채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해가 몇 시쯤 뜨던가요? 1월 1일 새 아침은 그 해가 7시 30분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그때 해도 엄청 예뻤죠. 왜? 네, 아닌가요? 조금 그때 더좀 빨랐나? 더웠나? 보통 한 7시 20분, 아, 네네, 30분? 그랬던 것 네. 이렇게 같아요. 물어봐도 됩니다. 네이버에? 네, 오케이, 구글. 내일 해 뜨는 시간은 몇 시야? 7시 네, 32분? 소리만 크게 해놓으면. 7시 32분 네, 나오는데요? 오케이, 구글. 내일 해운대 해 뜨는 시간은?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2분입니다. 대박입니다. 와, 멋집니다. 와, 그렇게 그걸. 선생님 내일 예, 해뜰때 한번 라이브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보니까 진짜 일출이 너무 예뻤어요. 혼자 보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이 그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브 중계를 할수 있는 방법이 노트북에 그냥 하느냐 아니면 자기 스마트폰으로 예, 찍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직접 들고 찍을 때는 구독자 1000명, 재생시간 4000시간을 채운 사람만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라이브 중계를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연지의 그림 세상에는 지금 구독자가 약 200명 정도 이렇게 돼. 200명 안 돼요. 아마 조만간에 1000명이. 아, 179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오랫동안 똑같이 돼요.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라이브 중계하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일출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매일 아침 일출을 찍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네. 배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일출 어디에서 찍으신 건가요? 근데 그 일단 앵글이 너무 좋아요. 해가 아주 정면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야 저런 장소에 저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네. 선생님 나중에 편집 잘 하시니까 편집하는 뒤를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라이브 중계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도 라이브 중계가 하고 싶을 때는 노트북에다가 OBS라는 프로그램을 까시고요. 네, 네, 네. OBS? 네, 네, OBS 프로그램을 까시고 설정 부분에 가서 유튜브 서비스를 잡으시고 또 선생님 오래전부터 유튜브 스튜디오에 스트링키가 네,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스트링키를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넣고 방송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노트북에는 HD 화질인 720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만약 선생님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폰을 연결해가지고 좀, 촬영을 하신다면 아주 해상도가 뛰어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연결하면서 보니까요. 아이폰은 해상도가 3840까지 나오는 4K 영상을 지원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우리 영상이 나가면 네. 우리의 모습에 예 작은 여기 김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용서치 않고 다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웹캠보다 스마트폰에 예 지금 같은 앱을 설치하고 같은 와이파이를 잡는다면 선생님 쉽게 라이브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정님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되나요? 네. 그게 궁금한데요. 네. 인터넷이 되어야지 라이브이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PC가 와이파이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예, 그 PC가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 것도 예 맞고 그 다음 스마트폰을 하나의 웹캠처럼 쓰고 싶다면 스마트폰에도 PC에서 잡았던 똑같은 와이파이를 잡으시는 게 정확하게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네. 우리가 바깥에서 네. 파도 치는 그런 해변가에서 찍을 때 라이브 중계를 하고 싶어요? 네,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꺼지는 건가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될 때는 아예 생방송 자체가 시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 폰에 있는 와이파이 핫스팟을 켜주시고 네. 그때 노트북도 잡고 자신의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핫스팟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네. 이 노트북은 없고 네. 핸드폰이랑 카메라하고 연결해가지고 라이브는 안 되나요? 그때 예 기본 조건이 구독자를 1,000명을 넘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건 되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다들 뭐 라이브로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구독자 1,000명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구독자 1,000명. 네. 아마 꿈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년 되셨잖아요. 아마 연지의 그림 세상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보면 야 이런 콘텐츠는 참 특이하다라고 네. 그리고 선생님 거기에 있는 디자인 되어져 있는 예 조선비 그 어떤 문양 같은 거는 선생님 상도 받으셨고 네. 그 조선비 문양은 정말 저도 아 저런 디자인의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늘 들거든요. 네. 선생님 그거 아무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색깔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조만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구독자 1,000명을 넘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응원도 하고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네.
우리 원장님 만나서 그랬을 겁니다. 선생님. 그쵸, 선생님. 네. 저한테도 오연지 선생님 대박이고, 네. 연지의 그림 세상 네. 대박입니다. 네. 다들 그 그림 세상에 연지가 하루 일상을 이렇게 소개할 때, 야, 저렇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도 있구나. 참 멋쟁이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다들 좀 다녀가고 응원하면 이 채널이 더 멋지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원장님, 아이폰 하나 가지고는 이렇게 동영상을 라이브로 할 수가 없나요? 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명이 예, 안 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천명, 아, 천명. 네, 아. 빨리 채우시길 제가 네 아, 천명 그게 네. 포인트네요. 네, 천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천명을 넘길 때는 제 소원이 그랬었습니다. 제 강의를 라이브 중계하고 싶고 제가 가는 네. 곳에 어. 예, 아주 좋은 풍경을 봤을 때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럴 때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게 소원이어서 천명을 네.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장님은 네. 한 2,000명 되지 않나요? 구독자가? 네, 구독자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예, 구독자를 사실은 제가 늘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저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지 뭘 구독자를 늘리겠다 하지는 않았는데 라이브 중계 때문에 선생님 예, 1,000명이 넘기고 그렇게 싶었습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그 일출 저도 꼭 보고 싶거든요. 네. 그 시각에. 네. 자주 보여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선생님, 그 고운 마음으로 아마 구독자 건방 채우셔서 스마트폰 하나만 쥐고도 라이브 중계할 날이 네.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 영상을 테스트로 한 세 번째 이렇게 찍으니까 이제 조금 졸음이 몰려와서 아 어쨌든 우리 네. 네. 부산에서 최고 실력 있으신 우리 은누리 원장님 저는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장님이라 부르기 너무 아까워서 박사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라이브 방송 하고 싶은 분 꼭 우리 은누리 원장님을 찾아오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연재 네. 선생님 말씀대로 예,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연재의 그림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